안녕하세요. 율율이에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알파 자카루 사냥 영상을 들고 왔어요. 자카루는 알파 중에서도 가장 잡기 쉬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부시데빌 영상이랑 똑같이 잡으면 되는데요. 자카루는 부시데빌이나 크로코보다는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캠프파이어를 설치하더라도 잘 밟지 않아요. 그래서 자카루 사냥에서는 굳이 캠프파이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밭만 쌓으면 충분히 사냥이 가능해요. 주의할 점은 어그로가 쉽게 빠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캠프파이어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카루가 도망갈 때 캠프파이어에 걸려서 추격이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그로가 빠지지 않도록 단 주위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해주시면 좋아요. 알파 자카루는 알파 부시데빌이 하늘로 파이어볼을 쏘는 것처럼 땅을 흘려서 지진파를 퍼뜨리는데요. 단 위에 올라와 있으면 지진파의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 없이 하는 사냥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알파 자카루가 마을에 나타나서 마을을 돌면서 잡아봤는데요. 지진파를 맞아서 모아둔 벌집들이 모두 깨져버렸어요. 아까운 내 벌집들. 벌집이나 와리무알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으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오토바이도 공격을 당해서 펑 터져버렸네요. 배나 오토바이 같은 탈 것은 타격을 받으면 처음 인벤에 있던 상자 형태로 돌아가요. 다행히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회수해서 다시 꺼내주면 돼요. 자카루는 발차기를 하는데요. 알파 자카루의 발차기를 두세 번 맞으면 라이프가 거의 닳아요. 하지만 가만히 멈춰서 준비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잠시 떨어져 있으면 좋겠죠? 또한 지진파를 쏠 때 점프를 잘하면 피할 수 있어요. 타이밍을 맞출 자신이 없다면 전투 내내 점프를 하며 싸우는 것으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겠죠? 단이 없으면 숨을 돌릴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그로를 끌었다가 다시 빠지면서 라이프를 채워야 돼요. 배가 부르면 라이프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냥을 하시거나 고기꼬치 같이 라이프를 한 번에 채워주는 음식을 들고 사냥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알파 자카루는 사냥하기 어려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